중간중간에 꺼내시면 되시고요. 다 깔으셨다. 나는 다 깔으셨다. 1등 나는 다 깔으셨다.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아이폰 그거랑 똑같습니다. EXP, EXPAN. 제 홈페이지도 잘못됐는데. 이런 일이. 스페이스크래프트도 내가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어찌. 예. 예, 미안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배워요. 근데 수준은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하시네요. 다 가려졌습니까? 못 가려져도 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해서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감을 사드릴까요? 아, 언어유희를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춘향전과 구지가, 구지가부터 춘향전에 이르기까지 언어유희를 좋아했던 민족인데 어느덧 아재개그로 폄하가 되고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놀았던 민족인데 아침에, 어제 저녁에 달려서 아침에 국을 먹어야 되는데 해장국, 그래서 강연 안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구글 사랑합니다. 구글 사랑하니까 아까 강연자로 요청이 계시는데요.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아프겠죠? 네.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저 최만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연에서 어제는 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그 시공미디어에 다녀왔어요. 사내 직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강연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나는 나만의 특별한 강연이 아니 필요하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주소창에서 bit.ly/vr170802 를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검색하셨습니까? 아, 예. 오늘은 체험에만 집중하시고요. 자동차 이름도 있죠. 체험엔.
체험에만 집중하시고요. 이 강연을 한다거나 적는 거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이게 특수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직접 겪어봐야 돼요. 뽀뽀를 직접 해봐야지 그 느낌을 알아요. 아무리 만 권의 책과 그 사연들을 그 미묘하고 혀를 쓰면 더 그 차원이 다르고 그걸 말로 해도 몰라요. 실제 한번 해버리면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해보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를 하는가, 미래는 어떻게 사는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10차시 분량으로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11차시, 7차시 막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선생님들. 근데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 혹시 페이스북 하신 분 페이스북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저는 아까 연구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VR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말씀드렸고 안드로이드 앱에 최만이라고 검색하시면 미래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VR 관련해서 350가지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제 기준은 글로벌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글로벌한 사회, 그 삶을 살았는데요. 아이들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글로벌하시죠. 반성문 써. 그래서 글로벌한 사회가 돼도 우리 민족은 괜찮다. 이미 글로벌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글로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를 알리고 있고 콜메신저, 샘스토리라든지 에드클라우드, 여러 선생님들이 쓰시는 티처뷰 샘동네에 이런 사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강연안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전국에 이것저것을 지나가고 있냐. 혹시 이 사진, 여기 속초 항구 저 등대 거기 옆에서 잤는데요. 등대고 잤어요. 아하... 휴가철이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외군들이 왔죠.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내후년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교육에 가르친다고 하고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도 가르친다고 해요. 6학년에 실과에 실린다고 해요. 대단한 하나가 된다고요. 영국에서 2013년부터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막 대대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 돌리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이 준비를 못하면 와 우리는 이미 식민지를 겪었죠. 준비 못해가지고. 물론 그거에 대한 찬반이 있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페이스북을 저는 사용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한국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1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죠. 한국어 쓰지 마. 일본답게 일본만 써라.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외국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오고 있고 여기 역사적인 속초에 와서 저는 가장 먼저 한 게 포켓몬고를 잡는 거였어요. 여기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이 살아있는 곳 역사적인 산성지에 와서 와이파이가 다 되고 시청에서 와이파이를 알려주는 근데 학교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밴드나 카톡도 하지 말아라. Why? 왜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구글에 위치 기록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확한 페이지는 maps.google.com location history 구글 위치 기록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고 차에서 탁 내려서 걸어왔다 분단위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 폰은 지문으로 해놔요. 아내한테도 안 합니다. 왜냐면 제 모든 상황들이 탈탈 털리니까. 어제 이거 속초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제가 어제 서울에서 와 고속도로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장난인데 그래가지고 속초에서 11시에 저녁을 먹겠다고 체험을 해요. 속초 체험을 해야 된다. 도시 자체가 초등학교인가요? 속초.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11시에 와서 거기 등대 옆에 있는 데에서 식당에서 1인분을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체험을 알리려고. 아마 구글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너 거기 먹었지? 근데 말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해야 돼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분에게 몰래 해가지고 탁 하면은 무섭죠.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최순실 사태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을 통해서 공중파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민주적인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하는 교육을 저는 통째로 편집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을 통째로, 실수한 수업도 통째로, 망한 수업도 통째로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체험을 한 다음에 교육과 활용 교육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저는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미래의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를 만들게 했어요. 지금 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느낌 아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아, 제가 좀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쳐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상하면 치과로 보내시지 마시고, 아하,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 이 학생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싱크대를 심플하게 부엌은 대부분을 회색으로 칠해야 돼.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따 여러분도 코스페이스를 볼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그 카드보드로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걸 무료로 아이들이 쉽게 5분만 배우면, 아마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카드본으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자기가 만든 싱크대를 보고 자기 모습을 만나요. 심플하게 부엌은 흰색으로 칠해야 되겠어 라고 자기의 얼굴 없는 자기의 미래 모습을 이렇게 만나는 진로 체험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자료선에 대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래 잘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섞였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못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물론 교감 선생님, 혹시 교감 선생님 계신가요? 교감을 항상 하시는 교감 선생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겠지만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곳에서 부여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 만들려고 그랬어요.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있어 보이죠? 회사에서 독도 VR 만든 회사에서 홍보하려고 찍어줬어요. 옆에 이상한 사람 지나가죠. 그래서 독도 체험을 아이들과 동시에 무료로 순간 같이 다 독도로 이동했어요. 속초에는 정말 절경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독도 체험을 여러분께서 360도 카메라 없이도 만드셔서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고 세계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저는 교육을 했습니다. 진로, 아이들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밤에 잘 때 코에다 손 대고 맡아보고 배도 보고 그러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옷이 숨을 쉬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살았구나 죽었구나 알 수 있어요. 이런 소재가 이미 기술은 돼 있습니다. 아이가 오줌을 싸면은 사물 인터넷이, 우리 민족은 사물놀이를 했던 민족이죠. 사물 인터넷이 알려줍니다. 엄마한테 오줌 쌌어요. 그러면 엄마는 미래 사회에도 우리 몸의 뭐 로봇으로 다 변한 게 아니라 몸 그대로 갖고 있어요. 먹고 싸고 잠자고 다 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보는 것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탈탈탈 털려가지고 컴퓨터가 다 알고 있어요. 뒤척인 시간, 잔 시간, 아이가 빨리 일어났네. 여러분이 그렸던 그 3D 프린터, 이거는 3D 프린팅이나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컴퓨터예요. 직물 소재죠. 이렇게 모델링, 나 오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이송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보내면, 지금은 여러분 주사위 하나하나가 20분 걸렸는데 얘네는 1분이면 직물 소재로 나와요. 하나하나 뽑으려고 정말 속이 쓰리니 쓰렸는데, 이게 가짜새예요. 가짜새를 가지고 아이가 그냥 놀고 있어요. 어른 같은 경우 이게 작동원리가 뭐야 막 하는데 아이는 그냥 놀아요. 그냥 포켓몬과 핸드처럼 가상과 현실이 공존을 하죠. 양념마 후라이만 무마니 가상과 현실이, 그리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컴퓨터라서 이으면 가상의 새가 나옵니다. 또 이제 만드는
3D 프린터 작품도 컴퓨터에서 흔들면 이렇게 증강현실이 나와요. 아마 포켓몬고 다 느낌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같이 아이가 그냥 노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런 보행기를 탔기 때문이에요. 가상현실이 막 섞어지는 이런 보행기를 탔게 됐죠. 뒤에 영상들이 더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오후에 보여주면 눈이 총기가 있겠죠. 여러 영상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화화 해가지고 여러 강원도 진로체험실이라든지 여러 곳곳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놀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미래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래는 이미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자기의 컵을 가지고 이렇게 컴퓨팅을 이용해서 가지고 노는 그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3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포켓몬고에 식상한 사람들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익숙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코스튬 옷을 만든 다음에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두 명이 있어서 한 명은 공격하고 한 명은 장난 아니죠. 포켓몬고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을 잡고 2등을 잡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세련되지니까 역할을 나누고 또 스태츠, 본인의 스태츠를 만들어서 막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게 점점 세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어떤 체험 관에 가야 되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도쿄타워가 보이죠. 각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을 해서 이제 기술은 점점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거 가지고 놀겠죠.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인데 이분의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 막 우리 사회를 오고 있죠. 뭐 4차 산업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에 광고를 해야 돼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웃긴 상황이에요. 원래는 필요 없고 그냥 센서나 아무데나 말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중국인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늘 같은 옷만 입어요. 이번은 신경 안 쓰라고 오바마 대통령 그러는데 근데 새 옷 주라. 저도 같은 옷만 입습니다. 여름에도 긴팔 밥 주세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페이스북에서 2014년 3월 달에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현찰로 오큘러스, 서동일 대표님이 계시는 오큘러스를 인수를 해요. 그냥 사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현찰 탁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뭐 페이스북이 뭐 왜 이걸 사는 거야? 라고 의아해한 사람들도 있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했죠. 소니라든. 아 있구나. 뭔가가 있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자랑질하는 겁니다. 속초에 가서 나 속초 왔어. 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커버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쪽 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360도로 다 나 여기 있는데 이 현장 전체를 다 자랑해 버리겠어 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등대에 거기 가서 360도를 찍어가지고 나 여기 왔어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더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자기의 직원들하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뒤에 직원들이 보고 있고 영상 그 사람들이 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좋아요 어때요. 그리고 가상현실이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죠.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화성에 들어가거나. 이 페이스북 CEO는 자기 직원들이 잘 사는지 뒤에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도 보고 이들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장기도 두고 칼싸움도 하고 칼 없으면 칼 만들어서 싸울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인증샷 찍는 건 이제 현실에서 고르죠. 같이 세 명이 같이 고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됐어요. 이거 서양에서는 페이스북 스페이스 베타라고 제 외국의 패치들은 요거 나 이거 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오큘러스를 쓰고
가상현실에서 같이 소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ook what I found. 나 여기 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s this the same spot we're going to? I hope so. And look, I think that's where we're taking the boat tour. 페이스북이 이렇게 하니까 구글이 나도 제가 좋아하는 구글이 우리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오큘러스 그 비싼 거 뭐 하려고 사 종이 카드보드로 그냥 쓰면 돼 무료로 할 수 있어라고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혹시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행사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 행사를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왜냐면 이건 저는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유튜브도 좋아요 같은 소셜이 나오고 크롬 브라우저가 여러분 카드보드가 없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멀미양님은 이 이제 강의한 이제 앞으로 원격 연수 같은 것도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있을 겁니다. 야, 강의한 자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먼 바다 지금 요거를 강의 아니라 강의한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나 이뻐요. 네, 강연장으로 실제로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오키나와에서는 성들이 많아가지고 세이프하면 이제 제 이름은 그 이거 화상 같아요. 입학식을 지금 여기 강연장에서 프레임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학식을 가상현실로 했습니다. 오큘러스로 이제 이렇게 미래가 오고 있고 여러분 3D 프린터 진로교육이니까 이제 미래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이거는 꼭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아이들이 자기 3D 프린터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컨셉은 일부러 복도에다 3D 프린터 놓고 한 개씩 다 뽑아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손으로 잡아야 된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소중한 컵을 깨버렸어요. 아, 깨서 너무 속이 쓰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준 나만의 고귀한 컵인데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학교에서 3D 프린터 배웠어 라고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나온 이유는 이거 컵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샀을 거야. 이마트 여기도 지금 속초에도 이마트 있던데 그래서 그 이마트는 어디서 만들었지? 어떤 다국적 쓰레기 기업 모든 것을 파는 그 다국적에서 샀을 겁니다. 그 기업은 처음에 만들 때 포장을 했고 그 포장을 하기 전에 누군가는 디자인, 모델링,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컵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모델링 배웠으니까 지역에 무한상상실이 있으니까 가면은 무료로 한다라고 해서 사람 모아주는 그 무한상상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학교에 3D 프린터 3대를 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뽑았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아 손잡이가 없어서 떨어졌지. 그래서 이 친구는 손잡이를 만들어요. 이제 오픈소스 공유의 시대라서 자기가 만든 것을 위로 올려서 공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USB에 뽑아서 지역에 있는 무한상상실에 가서 이거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한 크기로 뽑으면 7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빠르게 구현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소중한 그 추억이 담긴 컵을 뽑고 아 너무 좋아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미래로 갑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그 미래에는 이제 2층 기차가 다녀요. 기차계 2층 기차가 다니고 진동이 더 커지죠. 그리고 가만히 소파 아래를 보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근데 미래의 어느 지점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에 3D 프린터가 한 개씩 다 있고 근데 깨버렸어요. 근데 자기 손자가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에이 할아버지 깨질 걸로 만들었구만요. 휴대폰에 성분 분석기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3D 프린터 지금 다 플라스틱인데 소재 싸움 될 거예요. 벨기에는 이미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초콜릿 맥주병을 만들어서 맥주 시원하게 먹고 그 다음 초콜릿 병도 우적우적 씹어먹고 그게 지금 심판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초콜릿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 성분을 보니까 아 이게 깨질 걸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 다른 지역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알루미늄, 슈퍼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슈퍼메탈, 슈퍼글래스, 슈퍼메탈을 넣어서 지역에 있는 소재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CU라든지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이 소재 주세요 라고 합니다. 집에다 3D 프린터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카트에 밑에 붕붕 떠다니죠. 그래서 가져왔어, 모델링 해봐, 소재만 넣고 뽑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이면 돼요. 지금도 1분 되면 1억짜리는 빨리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각,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소재만, 먹을 소재만 넣으면 되겠죠. 바이오프린트. 그래가지고 이런 미래가 없는, 이 당시에 이런 미래의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되나. 초등에서는 기초 기본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고급의 것이 아니더라도 기초 기본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나는 이 당시에 이제 이 모델링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펼칩니다. 공유 경제가 되는 이런 사회. 심지어 우주에도 펼쳐져서, 우주선이 이제 앞으로 가면 3D 프린터 한 개만 가져가면 되죠. 운석을 가지고 3D 프린터 만들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하루에 한 개씩 집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서 가상현실도 한 축인데요. 이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디자이너는 이걸 꼬집으면서, 아, 이렇게 복잡해지는 가상현실을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종교의 귀의를 할 때도 힘들면 이렇게 가상현실로 종교를 하면 이렇게 살래 라고 꼬집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혹시 고등학생 자녀분 있으신 분, 우동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눈빛을 흐리거나 씩 웃으면, 혹시 우동이 뭔지 아시는 분? 우동, 먹는 우동 말고. 아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거 우리 이따 볼 360 영상에서 야동이 있는 걸 우동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3, 4, 5 잠깐 사라져 나가요. 카드버튼 같은 거 들고. 눈빛 이상해서 와요. 걔네들은 나름대로 걔네들만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이미 그 우동이라는 것을 보면서 영상도, 그냥 제가 그 우동 사이트에 가보니까, 왜냐면 전 미래를 이미 알아야 되니까, 교육적으로. 너무 왜곡률이 커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데이터 하나에 20분짜리가 3기가, 너무 다 디테일하게 하나? 3기가짜리인데, 그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 왔다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미래가 밝은 건가요? 하지만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초등도 이제 점점 내려오죠. 학교폭력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죠. 언젠가는 이제 애들이 가서 카드부터 들고 다니면서 우동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라고 하는 알 필요가 있어서. 근데 말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광주에 있는 IMAX에서 이거 영화를 보면서 3D를 이렇게 찍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We are world. 네. 여러분, 360을 경험을 하기 편한 방법은 유튜브로 봤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거가 아이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인가요? 아이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안드로이드. 그 화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앱을 실행을 하시고요. 카드보드를 준비합니다. 카드보드 있죠? 아,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카드보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학교에서 할 때는 보통은 카드보드를 활용한 가상현실 수업을 할 때는 카드보드 원을 이용해서 한 시간 내내 조립만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거 싫어해요. 하지만 학교에 예산이 없으면 카드보드 원이 더 쌉니다. 그래서 원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에게 드린 건 카드보드 2예요. 아래 더 커요. 처음 실습할 때 초기 경험이 확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보드 1 버전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얘는 반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게 받으신 분은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에서 준 것은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페이스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페이스는 옆에다 놓으시고, 일단 있는 대로 다 까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말로 껍떡, 껍질이 있어요. 눈앞에 껍질, 눈앞에 여기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알이 정말 크죠. 보호필름을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걸 모자 형태로 이렇게 모자 형태로 반대로 돌려서 모자 이 고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편하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네이터 2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를 펼쳐가지고 쫙 펼치고 껍닥을 뜯은 다음 여기 눈깔 껍닥을 뜯은 다음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서 반대로 이렇게 고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붙이면 끝. 여러분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카드보드 다 완성하셨습니까? 혹시 완성 못하셨다? 다인수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일일이 못 보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옆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되신 분 가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서 배달.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준비를 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360을 안드로이드 유튜브 앱에서 360 360을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앱에서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앱. 왜냐면 인터넷에서 하면은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한다는데 네이버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유튜브 앱. 이렇게 생긴 유튜브 앱. 와, 벌써 엄청 빠르게 진도를 나가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일 경우에는 아래 돋보기 그 다음에 아이폰 무시 안 하고요. 실제로 초등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못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연수를 하실 때 따복따복 이야기를 아이들도 따복따복 그 다음에 돋보기 그 다음에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가콜스터 여러가지 360 영상들이 있는데요. 메가콜스터를 실행 터치를 합니다. 와, 실행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로보기로 합니다. 이때 자동회전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아직 구글 카드보드에 끼지는 마시고요. 가로보기로 설정을 합니다. 혹시 가로를 봤는데 세로로 계속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회전을 풀으시면 돼요. 스마트폰 위를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면 자동회전 풀기가 있어요.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전체 화면 전체 메뉴 좋아하는데 전체 화면을 누르십시오. 전체 화면을 여기 전체 화면을 누르시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가상현실을 보는 그 구도가 됩니다. 가상현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의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지축 센서를 위쪽으로 올리면 얘가 인식을 해요. 위에 영상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돌리면 아래 영상 보여줘야지,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영상 보여줘야지, 이런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런 원리가 예전에는 위로 올리면 더덕더덕더덕 영상이 천천히 왔는데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쉽게 가요. 이게 느려지면 멀미가 와요. 혹시 요구 안 되는 선생님 있나요? 2년 전 폰. 근데 아이들은 요 폰이 2년 전 폰을 가지고 다녀요. 뭐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을 할 때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폰 한 개로 이거 미러링 시켜가지고 미러링은 아시죠? 강원도 선진이시니까. 그 TV에 여기 화면을 밀어버려요. 미러. 그건 아니죠. 그 미러. 거울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힘들다 하면 손으로 터치했죠. 터치, 터치, 터치. 나를 바라봐. 터치. 위아래로 같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60도로 하는 모든 영상들. 예를 들어 여러분 360도 스카이다이빙 하면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60도 서련을 검색하면 서련이 바로 옆에, 자기 옆에 있어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가상현실 모드로 빠져보겠습니다. 인간의 두 눈은 이쪽 눈, 왼쪽하고 오른쪽이 약간의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예전에 있어도 고정 임금도 예전에 입체 안경을 했는데요. 요거 카드보드 모양을 변환을 누르면 됩니다. 혹시 이 카드보드가 없는 분, 요 마크가 없다 나는. 예, 1년 반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년 반 전 핸드폰이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안 했거나 이제 폰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로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옆에 분하고 같이 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 카드보드를 누르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 승인을 물어봐요. 계속 네가 난 안 했는데 이거를 네가 그래 눌렀잖아. 그럼 계속을 누르면 돼요. 이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그 카드 일어서셔서 여기 스마트폰의 볼륨을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항상 배너 모드, 매너 모드를 유지하고 있죠. 저도 지금 배너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배를 넣고 있습니다. 매너 모드를 해제하시고 소리를 이빨에 올리세요. 이빨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셔서 카드볼을 넣고 위, 아래, 좌우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은 360 샤크를 보시면 되십니다. 일어서셔서 한 바퀴 더 돌아보세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360도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실 때 위에 보세요 하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같이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있게 이 영상이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뭐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적 센서가 운행을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집에 TV를 안 보고 영상에 평소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지러워요. 근데 애들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죠. 마인크래프트. 애들은 계속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너 그거 보냐? 라고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그래. 미래에 이렇게 오고 있지? 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케이스를 빼시셔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 설치하시고 설치가 좀 늦습니다. 예. 예. 남성분들은 360 서련으로 검색하시면 4K의 고퀄로 된 서련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이들은 이거 체험 한번 하면 360 원리를 알면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어쩌냐면 이걸로 야동을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10분 동안 그걸 보고 오면 이 강력한 체험이 공부가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가상현실이 확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어쩌야 될까? 이제 나중에 익스페디션으로 보면 익스페디션은 무료로 630가지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따 설명을 올리고요. 독도를 보시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속초죠. 저 회를 좋아하는데 완도 출신이라 전라도 완도 이 가상현실이 가공 초콜릿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상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요 독도를 가상 360으로 보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인간의 눈은 4K 이상 그 텔레비전 파는 데 보면은 4K, 8K 현상도 해상도가 엄청 좋아지면 눈이 헷갈려요. 입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점점 더 기술, 여러분 갤럭시 7 이상부터는 4K예요. 4K라는 말은 여기가 4,000개의 도트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현실보다 우리는 눈이 안 좋으면은 미리 잘 안 보이죠. 근데 현실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 바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가상현실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다양한 상용품 영상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실 때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일본에는 TV가 없던데 교실에 어떤 학교들은 차트로 공부하던데 이렇게 아이들과 크롬 브라우저에서 360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카드보드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재밌는 현상인데 요 지금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기분이 어때요?
초등학생들은 크면 이제 로딩 중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계속 이제 로딩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에 전선이 느려요. 15년 전에 깔아놓은 거. 물론 신설학교들은 빠른데, 근데 정말 제가 충격적인 게 선생님과 학생이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 회장님이 당장 바꿔. 그날 한 시간 이후에 사람도 와서 바꿀 거 있습니다. 기가 인터넷, 우리 사회에서는 기가 차게. 근데 학교에서는 이 로딩 중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 세상은 오고 있는데, 이 전쟁인데, 소프트웨어 전쟁인데, 어째였을까. 그래서 아이는 이걸 보면서, 예뻐요. 예뻐요. 만세보다 훨씬 예뻐요. 복도를 보는 사람이 저보다 더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드보드랑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요. 나중에 같이 보게요. 이 카드보드는 플라스틱이에요. 이제 체험을 할 때는 이걸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로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대대적으로 해볼 때는 플라스틱형 카드보드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2만원짜리 아이들이 그 야동 보는 거, 그 아니면 혹시 어르신들이 집에 그 가지고 2만원짜리 뭐 폭풍망경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미래를 체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지성인들은 요걸 한번 써버리면 애들이 제 거 안 쓰려고 해요. 지성이라서. 아이들도 이제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카드보드는. 근데 이게 시연장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지성인들이 많이 있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쓰긴 하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구글 익스페디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익스페디션 아까 까친 그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못 가시는 분은 그냥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익스페디션 베타 테스터를 하면서 2015년도에 한국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1차, 2차 안 열어주더라고요. 지금 세계 100만 명, 200만 명이 이걸 체험을 했어요. 컨셉은 교실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는 컨셉입니다. I'm in middle school in Eagle Grove, Iowa. Eagle Grove is not a very tall place. 자막이 나오는 게 좋네요. Very flat.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on Main Street. It is about 50 feet tall. When I grew up, I wanted to be an architect and design skyscrapers. Yesterday at school, we were on a class trip, but this was not a normal trip with buses. This was something very different. The very first expedition we went on was to the Burj Khalifa. 아이의 미래에 관련된 진로 체험을 탁 익스페디션으로 이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시선이 한 5도에서 10도밖에 안 보이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360도 경험한 것처럼 얘가 건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건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미래에 설계할 그것을 무료로 옮길 수가 있죠. 구글 익스페디션은 커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앱을 실행하셔서 커리어라고 검색하시면 진로 그 사람의 하루를 요 360 화면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러면 아이가 대리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글 익스페디션의 638가지의 그런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글로벌한 사회가 돼서 영어를 익숙하게. 근데 아이들은 흥미로운 점은 제가 코스피시스를 한국어로 번역해놨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야 해봐 한국어야. 그래서요 언어에 신경 안 써요 걔네들은. 그냥 즐기는 거죠. 이미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고 이미 연필을 잡기 전부터 터치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라서 제 3살짜리 딸도 이걸 잡을 때 이걸 안 잡아요. 그냥 물통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터치하고 있어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교실에서 어디를 갈 수 있나. 영국은 지금 4,000만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딥시 다이버. 이제 깊은 바닷속에 다이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고래상어를 보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그럼 딥시 다이버는 이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나라는 이미 식민지의 사회를 경험이 있었고 그 과거의 그 추억을 해서 한국의 KBS 같은 BBC 같은 데에서 마이크로비츠라는 아주 강력한 피지컬,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 교육 툴을 나눠줍니다. 공짜로. 한국에 주세요라고 했는데 보내지도 않아요. 최근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 비싼 5천 단가 5천 원짜리, 4만 5천 원짜리 한국에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공짜로 초등학교 선생님 나 할라요 하면은 바로 다 지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교양 수준을 확 올리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건 요거를 이제 영국에서 100만 명이 체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100만 명이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 그 나라에 그 역량을 걱정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가상현실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왜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냐면 어르신들은 체험에 많잖아요. 요런 체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럼 와, 이 역량들이 장난 아니다. 한국은 어쩐가? 이거 정말 무료고 누구나 익스페디션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통째 고퀄리티의 검색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이 고래상어를 가지고 오키나와에 가봤어요. 오키나와의 제1위 여행지 제1위가 옷이 끼면 나오게 해야 돼요. 오키나와 1위가 쯔라미 수족관에서 고래상어 보기래요. 여행기 후기에서. 혹시 오키나와 가보신 분? 오, 훌륭하십니다. 예, 옷 끼면. 그래서 공항 앞에서 오키나와 했더니 오키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 그러는. 그래서 고래상어를 봤는데, 저는 요 고래를, 이 건물보다 더 큰,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고래를 봤는데, 혹시 쯔라미 수족관 보셨습니까? 예. 네. 저기 끝에 있죠?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내가 경험을 했던 게 더 크니까, 와, 가상현실이 더 큰 경험을, 그러니까 저는 좀 실망했어요. 이게 1위야?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가상현실로 이거 경험을 해놔서. 야동을 봤던 애들도 가상현실을 그 큰 경험을 하면 그 미묘한 이제 성적인 그걸 즐길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일본의 메이크업 페어를 가고 내일 모레 메이킹이 대세라서 미래는 이제 다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죠. 다음 주는 자금성이 가요, 중국. 자금성이 얼마나 작은지. 근데 가보기 전에 구글 스트리트 뷰에 있는, 그 다음 익스페디션에 있는 체험들을 다 하고 갈 겁니다.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세 명이라 아기 키우기 싫어서 아내한테는 이제 출장을 명목으로 하고 이제 구글 익스페디션은, 아니 그건 아니겠죠. 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글 익스페디션은 올해 이제 AR이라는 컨셉을 발표를 합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은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도시를 갖고 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화산을 갖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폰으로 자기의 시야에서 이렇게 봐요. 화산도 갖고 오고 토네이도도 가져오고 이석도 가져오고 DNA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사용하기는 좀, 왜냐면 탱크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서커스에 우리가 국내 기업을 그걸 이용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을 여러분이 앱을 깔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베타 테스트로 돌직구를 던져요. 이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없는 데서 하게 해주세요. 애기들이 눈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다 있는 게 애기들이 어디를 보는지 다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쪽으로 여기 모여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모입니다. 애기들이 이쪽으로 모여요. 어떤 애는 안 보이고 저기 있는 애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꺼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어둠만 보여요. 너희들이 어둠. 그러면 애들은 그다음부터는 순한 양이 돼요. 보게 해주세요. 라고. 너 왜 안 보냐?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 보이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한국도 있어요. 한국이라고 구글 익스페디션에 검색하면 한 곳이 있어요. 중앙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가사회상, 반가사회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선생님이 읽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자료 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 가르치는 힘들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보증한 이 설명들을 이야기해주고, 흥미로운 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걸 보고 읽는다는 걸 알아요. 미래형 교육이죠. 같이 정보를 공유되고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부위를 보면은 그 컴퓨팅이 입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했는데 컴퓨팅이 입혀져서 학생들이 그 과거의 이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툴입니다. 익스페디션의 체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 알 것 같아서 넘기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촬영이라든지 수업 촬영을 이 주소에다 하고 있어요. 그냥 수업 전체를 360으로 찍어가지고 놓고 있고, 실제로 기술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SpectGo with Google.com 이라고 치신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영어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바로 가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자녀분이 영어가 되신 분은 그냥 스마트폰에 저 주소 쳐가지고 여기다 넣어놔요. 그 다음에 너 가고 싶은데 페리스 하면 지가 가서 페리스를 보여줘요. 이 컨셉은 이런 컨셉입니다. 기술은 이미 다 됐어요. Anywhere you want to go and it'll take you there. 말해봐. Antarctica. Whoa. Are you there?
광이 있니? Say, I don't know. Pirate. Where about? Big bed. Oh, bad. 아니요, 그냥 말만 하는데 슉슉슉 지나가죠. 여러분 직접 경험하셔도 돼요. 딜러차임에서 혹시 스튜디어스, 스튜어디어스인가 스튜디어스, 승무원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학생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가지 꼭지, 이번에는 AR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증강현실의 성지에 있기 때문에 저 잘 알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Now you are actually there.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다니까 이건 넘어가고 뭐 포켓몬고 속초까지 안 돼서 저는 일본에 가서 포켓몬고를 잡았어요. 포켓몬고를 잡으려면 40분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잡으려고 오다이바에서 밤 11시에 여기 잡았는데요. 이제 증강현실이 사회에서 이용될 때 운동하기 싫으니까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요런 운동 이제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스노우라는 이 앱을 가지고 놉니다. 구글은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써요. 증강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 뒤에 보면은 띠디디디디 하는 이런 그 증강된 이런 컴퓨팅.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를 크면은 여기가 다 컴퓨팅으로 입혀진 거죠. 실제도 보이고 컴퓨터도 보이고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놉니다. 한국어예요. 이제 이게 영상이 하나하나들이 다 영상인데요. 우리는 여기 다양한 것 중에서 한 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스페이스크래프트들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마커로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앱을 까신 분은 그 마커를 보시면 돼요. 이 마커를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우주선이 왔다 갔다. 자, 마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한가요? 우주선 계속 봐보세요, 마커. 자, 이러면 하늘의 위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천장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저는 2세대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큐보에서 갔을 때는 예전에 우리 AR 체험하면 거의 이걸 하는데 컬러믹스에서 큐보부터는 이제 실험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스페이스크래프트도 작동을 가능하게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께 나눠드릴 이 화산, 우리 이제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화산을 이렇게 큐보를 실행해서 봅니다. 나비를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화산을 계속 클릭 하면은 화산이 펑 터지고 진동이 옵니다. 여러분 그 앱을 통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서커스, 왜냐면 서커스가 한국 거라서 서커스에서 이제 앞으로 무료로 선생님한테 쉽게 증강현실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오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은 이제 무료, 이제 아주 많이 만들려면 이제 유료로 되겠죠. 하지만 얼마까지는 체험판은 무료라서 좋다라고 합니다. 계속 압력을 줍니다. 그 산 위에 구멍이 뻥 뚫리니까 바닥 깊은 곳에 있는 액체가 내가 그 구멍을 마그마 하면서 다 올라가요. 산 속에서. 왜냐면 애기들은 언어유희를 사용해서 그 아이들 가르쳐. 근데 탁 올라와요. 구멍 탁 막혀가지고 춥네? 용암 하고 탁 굳어요. 그럼 용암과 마그마를 설명할 때 땅 밖에 있으면 용암, 그 다음에 안에 있으면 마그마 저는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다운된 그 같아서 언어를 했는데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큐버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꾸밉니다.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은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점은 중간에 마커를 가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 중간 수업을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이걸 봐야지 직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최근에 나온 서커스에서는 과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이해했어요? 자, 지금 문제점은 가리면 안 보이죠? 이제 아이는 개발을 해요. 바보라는 지구를, 바보 지구를 만들려고 해요. 과연 보입니다. 다 지구 다 봤나요? 하는 대로 나오겠죠. 색칠해서 지구 하거든요.
바보세요라고 해서 바보를 적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서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커스 앱을 받으시면 거기 대표적인 게 심장 있죠.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심장을 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설명들을 한땀 한땀 귀하게 들을 수도 있고, 사랑에 빠졌을 때, 잘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 크기의 심장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심장 찍었어. 오, 심장 나오나? 서커스의 좋은 점은 마커를 한 번만 인식하면은 계속 인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TV에다 인식하고 자기 자리에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선생님이 마커를 일일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TV에다만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여러분 서커스 앱을 그래 아이들이 하는 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일단 증강현실에 구현되는 걸 체험을 해보고 싶어. 체험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1600이라는 앱을 통해서 1600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 1달러짜리를 보게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돈 있으신가요? 저한테 주지 말고 본인 돈을 서커스로 비춰보세요. 본인 돈이 없다 하면은 요 앞에 TV 요거를 비춰보세요. 요 그러면 서커스 이제 뭐 동의 하고 있죠. 그럼 동의 한 다음에 계속 패스 하신 다음에 요걸 아무거나 한 개 비춰보시고 여러분 돈이 잘 없으실 요 5만 원짜리 요거를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연필 비치고 칠판 비치고 우리 주위에 널린 것들을 비쳤을 때 그 다음 서커스의 기술은 이제 아이들 안명 인식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되신가요? 그 크기 안에 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쉬면서 이런 다양한 제가 드린 마크를 보신 거나 아니면 요걸 보시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그 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10시 42분까지 4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마커가 없으신 분? 예, 앞에서 가져가시면 되시고. 예.